요양원 가고 싶지 않다면은요,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45세 전에 치매 가능성을 낮춰라. 아, 좀 일찍이네요. 어떻게 어렸을 때 배워놓은 자전거 나이 먹으면 안 잊어버려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45세 이전에 뭔가를 학습해놓으면 이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45세 이후 같으면 뭐 배우려고 해도 혈액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니까 오래 걸려. 그래서 45세 이전에 많이 배우고 학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뇌세포를 많이 확보해놔라. 아. 이런 뜻인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기회 있는 분이 몇 분 없네요. 네. 네. 우리 박연경 아나운서, 김사나 선생님. 네. 그리고. 아니, 저 늦다 뿐이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크하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몰라서 더 끔찍해지는 치매. 치매 이제 환자분들을 간병하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요. 사실은 인지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신 행동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네. 보시면 죽어라 죽어. 뭐야? 죽어라. 네. 네, 어떤 사례였을까요? 보시면. 치매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이제 치매 걸리신 이제 할머니께서 자꾸 죽어라 죽어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간병을 하셨던 남편분 할아버지께서 이제 초기에 좀 죽어라 죽어 그럴 거면은 이제 죽어라 막 이런 나쁜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는 알지만요 이제 환자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쁜 말 공격적인 언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환자도 역시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